남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세림고등학교와 배진고등학교의 경기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홍대웅 선수 공 잡았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선수가 프로에 들어가면 농구계의 새로운 발돋움이 되겠네요. 오늘 스카우트들 다 온 거 알지? 네? 한국대 스카우트도 왔어. 잘해. 오늘 경기에 네 미래가 달린 거야.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홍대웅 선수가 자유투에 실패했습니다. 정신 안 차려? 홍대웅 선수가 큰 경기라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인데요. 홍대웅 선수 왜 이래 진짜? 집중 안 해? 와우, 저 여신은 누구지? 네 여자친구네. 맞네. 내 여자친구였네. 왜 이제 왔어? 무슨 일 있어? 어? 아무 일도 아니야. 무슨 일 있지? 배화! 너 부르잖아. 얼른 가. 정다정. 오늘 경기 중요하잖아. 우선 경기부터 뛰고. 아니, 너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오늘 경기 안 뛸 거야. 말해봐. 얼른. 알았어 했는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울지 마. 네가 내 미래고 우리 아기가 내 미래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때 영화의 엔딩처럼 끝났다면 내 삶은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열린 결말이 연속이고 불행이란 반전은 놀랍지도 않다.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조비서, 오늘 내가 구할 사람 몇이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조비서, 사람들을 구해야 돼. 수트 조립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조비서, 농담할 시간 없어. 인류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조비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걸 들고 나가야겠군. 여기서 지내게 해준 건 정말 고마워. 근데 그 가슴에 깡통 좀 떼지? 대체 철은 언제 들 거야? 에휴. 집에서 쫓겨나고 상황 안 좋은 건 이해해. 근데 내 심장을 뗄 순 없어. 에휴. 아니 내가 왜 이혼을 당하는 거지? 난 알지. 네가 뭘 알아? 뭔데? 당연히 외모지. 오 마이 갓. 역변도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면 환생이잖아. 외모 아니야. 걔랑도 살다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급사건 네 얼굴이 싫었던 거지. 그렇다고 죽여? 뭐? 내가 욕을 했어, 때리긴 했어, 어? 바람을 폈어. 왜? 대체 왜? 바람 폈나 보네. 아니라니까. 너 말고 다정이. 다정이? 이런 미친. 그 끌어보고도 안 죽였니? 나 같으면 죽였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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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야. 간다. 쉬엄쉬엄해. 그러다 과로로 죽어. 죽어도 승진하고 죽을 거니까 말리지 마라. 그래. 뭐 가족 이름은 어떠냐? 성공만 하면 되지. 뭐래? 이번에 승진하면 다정이 마음도 바뀔 거거든? 걱정 붙들어 매셔. 간다. 왜 가?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고! 왜 이혼당하는지 알겠다. 근데 너 정말 이혼해도 괜찮겠어? 마음 정리 이미 끝났어. 넌 어때? 강 교수는 잘 만나? 강 교수가 누구? 아, 걘 이미 정리했고 이번엔 뉴페이스 대학생. 대학생?
나 한 사람한테 정착 못하는 거 알잖아. 계속해서 설레고 싶다. 알겠는데 대학생? 나이 안 봐, 학력 안 봐, 경력도 안 봐. 와,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진작에 잘했어야지. 게으른 세상이 서열을 만들지 않냐? 자세히 살피긴 귀찮으니까 대충 표본 만들어, 대충 판단. 실력이 있어도 승진까지 10년. 실력이 없으면 평점 깎이고 월급 깎이죠. 사람을 보는 방송 JBC의 새 얼굴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에 응시한 데가 JBC지. 필기는 잘 봤어? 필기만 몇 번째인데 그간의 경험과 연륜? 연륜이 문제구나. 내년이면 38. 아마 이번이 마지노선이겠지. 김내 친구야, 한 번 뿐인 인생 정규직 아나운서 한 번쯤은 해봐야지.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오늘도 가족 사진 보고 힘내자. 힘내야죠. 선배님은 오늘 승진도 하실 거고 진짜 일할 맛 나시겠어요. 알아. 가자. 아, 부럽다. 저 나가야 돼요. 빨리 좀 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빨리 하겠습니다. 출장비 못 줘요. 고장난 것도 아니라면. 수리비는 출장비하고 별도라서. 그런 거 미리 말해줬어야지. 아저씨 서비스 평점 0점 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씨, 무슨 냄새야 이거. 예? 발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거. 아, 진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중에 친절하게 수리 잘 받았냐고 연락 올 거예요. 그럼 꼭 10점 만점에 10점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이거 좀 버려줘요. 오늘 참 일할 맛 난다. 고객님! 다 고쳤습니다! 아니, 어디 가셨나? 아이! 우리 진짜 안 오른 줄 알았네. 어휴, 깜짝이야.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젊어지고 싶지. 이야, 박사신가 보네. 어? 약도 먹고. 아, 너구리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 어? 여기 또 너구리야. 아, 다 고쳤나? 아예 어르신, 다 고쳤습니다. 어, 그래? 아, 그럼 이것도 고쳐줘.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세탁기만 고치는 사람이라서요. 다 고쳤습니다 어르신. 어, 잘 고치네. 아, 왜 세탁기만 고쳐? 다 잘 고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다 잘 고치죠. 제 인생도 이렇게 잘 고쳤으면 좋겠네요. 내가 고쳐줄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인데 제가 고쳐야죠. 아, 그래? 어, 시아야.
개교기념일이랬지? 시우랑 나와. 밥 먹자. 아. 시혜야, 그 고기 좀 먹어. 그 비싼 건데. 아, 나 코 왜 이렇게 났지? 코 좀 높일까? 뭘 높여? 아! 아, 내 코 만지지 말라니까! 아, 내 코. 일절만 해라, 일절만. 아빠가 말했지, 사회 나가면 세 부류가 있다고. 극 잘 나감, 잘 나감, 그냥 나감.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 쓰면 그냥 사회로 나간다고. 잘 안 해. 진로는? 하고 싶은 건 있어? 없어. 참, 시우는 너 정말 농구 안 할 거야? 너 어렸을 때 농구 잘했잖아. 관심 없어. 아니, 니들은 대체 관심 있는 게 뭐냐? 좋은 시절 뭣도 없이 그냥 낭비할래? 그거 저, 시아, 시우 니들 엄마, 아빠 이용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빠 오늘 승진 발표나거든? 승진하면 엄마 마운드 바뀔 거야, 어? 아빠, 나 오늘 불나는 꿈 꿨거든? 이거 아빠 승진하는 꿈 아니야? 너 그 불 껐어, 안 껐어? 안 껐지! 됐네, 됐어! 너 그 꿈 아빠한테 팔아! 알았어. 5만 원. 에이, 아빠 승진 꿈이잖아. 5만 원은 쏴야지. 그래, 기본이다. 어, 보배야, 여기.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그래. 밥은 먹었지? 근데 보배 너 학생이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네. 아유, 적당히 좀 해. 잔소리할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짱이 되겠다. 나 보배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가. 둘이 먹어. 시아야, 밥은 먹고 와야지. 비싼 고기! 엄마 요즘 기분 어때? 많이 우울하지?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니들이 잘해야 된다. 아빠는 엄마한테 잘해.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은 not sorry 원래부터 나 Bitch 나는 so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다정 씨 춤 진짜 잘 추네요. 저번에 복싱도 잘하던데 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그래봤자 애 엄마지 뭐.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정 씨? 네, 피디님. 인사해요. 앞으로 이 친구가 정다정 씨 자리 대신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제 자리는요? 집이죠. 정다정 씨 원래 주부잖아요. 네, 피디님. 원래부터 주부가 어딨어요. 그럼 뭐 피디님도 날 때부터 피디였게요? 애들 고3이잖아요. 애들 한창 공부할 때 엄마가 리포트 한답시고 춤추고 노래하면 애들 면학 분위기 좋겠어요. 피디님, 아직 고2예요. 하! 욕심은? 저기 피디님, 저 잘리는 이유 따로 있죠. 무슨 이유요? 지난번에 피디님이 만취해서 막내 스텝 끌어안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열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할 말 다하고 정다정 씨 사회생활 우습죠? 내가 애 엄마라고 봐줄 것 같아요? 에이,
선배님, 이게 선배님이 그동안 애쓰신 결과물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조심스럽게 불러봅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야, 야,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 자, 다들 이번 분기 고생해줘서 고맙습니다. 5년에 한 번뿐인 승진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우리 엔지니어분들을 위해서 박수!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실장으로 승진하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홍대영 씨? 네. 홍대영 씨, 옆으로 좀 비켜주시고. 응. 아, 예, 뭐. 김현철 엔지니어입니다. 저 더요? 자, 박수! 아,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홍대영 씨. 예, 센터장님. 그 홍대영 씨 부산으로 발령 났습니다. 네? 자, 다들 회식하러 갑시다. 고기 먹어야지, 고기. 야, 갑시다. 승인 축하한다. 아주 현철이 아니야. 김 실장님. 입사한 지 4년밖에 안 된 놈이 벌써 실장? 지사장 조카라잖아요. 혹시 우리가 진맥 없는 사람들은? 야, 우린 그나마 낫지. 대형 선배는. 아우. 마실 것도 있어. 뭐해? 쟤 1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사원인 게 말이 됩니까? 아, 호봉은 계속 오르잖아. 저 입사할 땐 5년마다 승진된다고 하시잖아요. 박봉이어도 능력자란 말에 버티면서 지냈습니다. 10년이나요. 야, 요즘은 강산도 3년마다 변한대더라. 내가 이렇게 대졸자들이 몰려올 줄 알았겠어? 현철이 대졸자잖아. 고졸자인 네가 양보해줘야지. 그럼 지방 발령이라도 막아주세요. 저 지금 이혼 조중 중인 거 아시잖아요. 저 부산 가면 와이프랑 정말 끝이라고요. 아,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평소에 술자리는 왜 이렇게 뺐어? 네? 이 사람아, 이 바닥이 아무리 공구 잡는 일이라고 해도 이 회사야, 회사. 아, 뭐 학벌이 안 되면 인맥이라도 키웠어야지. 뭐 능력자가 달리 능력자인 줄 알아? 한 달 전에 실적만 보면 승진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에이씨, 진짜! 야, 너 후배가 먼저 승진 좀 했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나올 거야?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공구 잡으러 와서 고객들한테 평점 협박받고 수리비 제대로 메꾸는 날 허다했고요. 온갖 더러운 걸 다 보면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승진을 못합니까? 왜 지방으로 가냐고요? 야, 홍대영, 이러는 네 성격 때문에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후회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 참으세요. 저런이 어렸을 때 애나 싸지르지. 생각해서 참습니다. 가족? 아이고, 저런 거한테 인생 맡기는 여자나 애새끼들이나. 뻔하지, 나고자들. 자, 한잔해. 예! 나 오늘 회사 때려친다!
이제 왔어? 또 술 마셨어? 내가 무릎 꿇을까? 무릎을 왜 꿇어?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데? 승진, 안 됐구나. 어차피 승진 같은 거 상관없었어. 내일 이혼 조정 첫 출석인 거 알지? 법원에서 보자. 다정아, 나 이혼하기 싫어. 홍대영,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여기서 이공 넣으면 소원 들어줘. 알았어. 약속했다. 응. 정다정. 나랑 사귀자! 뭐?
너무 쉽잖아. 쉽기는. 마지막이다. 이거 들어가면 소원 이루어진다. 홍대영, 돌아가자. 뭐야, 갑자기. 들어간 거야, 만 거야. 거기 학생 뭐해? 안 나가! 아, 죄송해요! 에휴, 이 와중에 배는 고프네. 어서오세요. 향기 굶었다고 배가 쏙 들어갔네. 술이나 먹자.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이요? 네. 이 나이에 신분증 검사를 나 해보네. 학생, 이 내 나이가... 너! 너, 씨!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너, 저 독서실 써야 될 시간 아니야? 누구세요? 뭐, 누구세요? 야, 홍시야! 저기요! 왜 그래요, 학생?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건 가족일입니다. 가족 맞니? 어, 내가 얘 아빠예요. 이런 미친! 뭐이 미친? 아빠한테 미친? 너 거짓말도 모자라서 아빠를 모른 척해? 가자, 일단 밖으로! 왜 이런 미친놈이! 나 소리 지른다! 왜 이래요! 아우, 그쪽은 좀 빠져요, 좀! 가자고, 일단 밖으로!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학생, 무슨 문제 있어? 학생? 내가 학생으로 보여요? 아, 왜 이래? 내가 몇 살로 보이는데? 어? 내가 몇 살로 보이냐고, 야! 야! 야, 홍시야, 너 이거 안 열어? 너 잘 몰랐어, 미친놈아! 뭐, 미친놈? 어우, 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뭐, 꿈인가? 아우, 씨, 꿈이 아니야, 이거. 꿈 아니야, 씨. 아우, 미치겠네, 진짜, 씨. 홍시야, 너 딱 기다려, 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찾아올 거니까, 씨. 왜 너야? 오지 마, 미친놈아! 덕진아! 고덕진! 고덕진! 어? 누구냐, 넌? 덕진아, 나야, 대영이. 거기 스탑! 대영아! 왜? 홍대영! 왜? 기회는 지금뿐이야. 조용히 나가. 덕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어? 야! 아저씨 무지 화났거든? 그거 장난감 추인 거 다 알거든? 내려놓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개조했지. 저 미친놈. 네가 죽였어. 내 첫사랑! 미안하다, 약. 야, 덕진아. 일단 그거 내려놔, 어? 후회하지 마. 야, 일단 진정해, 어? 봉인 돼 있던 악마를 깨운 건 너니까. 덤벼! 홍대영은 나보다 못생겼어! 전화 걸지 말라니까. 괜히 알바하는 거 들키면 난리나. 어차피 받지도 않아. 에휴, 뻔하지. 덕진 아저씨랑 노느라 정신없나 보네. 네가 홍대영이라고? 홍대영은 덕진아, 나야, 홍대영. 나 홍대영이라고. 나 진짜 대영이야. 야, 어떻게 머리 모양까지 딱 18 그대로지? 혹시 일하다 감마선에 노출된 적 있어? 나 세탁기 고치거든. 조상 중에 드라큘라나 사이보그는? 일절만 해라. 그래? 아무것도 해당 안 된다면. 그래, 최근 임상실험이나 약 먹은 적 있지? 일절만 하랬지. 최근 임상실험 약 먹은 적 일절 없고, 실직당하고 학교에서 우울하게 농공이나 던졌다고. 아우 씨. 학교? 그니까 여기서 공 던지고 소원 빌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거지? 어. 들어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었지. 그래? 더럽게 힘드네. 들어갔으면 소원 들어줄만 하다. 갑자기 정전이 돼서 진짜 들어간 건지 나도 몰라. 아무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 학생이라고 불렀어. 잘됐네. 너도 입버릇처럼 돌아가고 싶다 했잖아. 그건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 거지. 씨.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신체 나이로 돌아가는 게 5조 5억 배는 낫지. 야, 내가 너였으면 옷 벗고 춤을 췄어요. 신이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를 안 뜯으면 신도 뻘 좀 하지. 꿈이 뭐야? 꿈? 어려졌잖아, 꿈과 희망이 있는 나이로. 어려진 네 꿈이 뭐냐고. 어려진 내 꿈?
춘계 고교 농구대회 대망의 MVP 홍대영입니다. 말해봐. 네 꿈이 뭐야? 내 아빠가 돼줘. 너 금수저가 꿈이었냐? 어디야? 왜 안 와?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법원에 못 갔어. 정말 미안해. 이혼보다 큰일이 뭔데? 지금 장난해? 이혼보다 중요한 일이 뭐야? 뭐야, JBC? JBC 아나운서 필기시험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혼 조정 중에 여기로 오고 싶냐? 마스크는 왜 써? 누가 알아본다고? 좀 조용히 좀 해. 약간 이해가 안 돼. 어때? 정다정이야. 그럼 기분 째지지. 알았어. 한 떡 쏠게. 요즘 이혼하면 한 턱 쏘냐? 내가 말했지. 분명 바람난 거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냐? 그러니까. 너도 미련 털고 네 인생 살아. 그래.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산다이. 그러게. 이번엔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가장이잖아. 애들 책임지고 키워야지. 그래. 고맙다. 살면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길 또 오게 될 줄이야. 아, 그것도 너 때문에. 너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 며칠을 개고생했는지 알지? 밤에 치맥 쏠게. 헐. 어휴, 미안 학생.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요즘 애들 무섭네. 난 항상 무서웠어. 어서 오세요. 매번 늦어도 수없이 허든 맘대로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아버님. 아버님. 아, 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담임 오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았죠. 네? 싱글이라고요. 엄청난 부자고요. 좋으시겠네요. 이름이? 고덕진입니다. 덕진이 앉아. 제가 고덕진입니다. 아, 네. 고우영이에요. 아, 우영이구나. 앉아. 네. 고우영. 전 덕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식이 하도 우겨서 고우영으로 지었습니다. 우겨요. 뭐, 암튼. 홈스쿨링 하셨다고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수행평가니 수능이니 요즘 학생들 학교 학원 집밖에 모르잖아요. 인성교육이 우선인데 말이죠. 대한민국 교육체계 솔직히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왜 굳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시는지. 살면서 나쁜 걸 아예 피할 순 없잖아요. 선생님, 전 얘랑 생각... 아니... 아빠랑 생각이 달라요. 네. 이때 아니면 언제 친구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보겠어요? 전엔 못 해본 게 많아서 이번엔 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일부터 등교하면 되겠다.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아, 선생님, 내일 뵐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웠다, 이 냄새. 빨리 준비하고 나와. 희야, 얜 누굴 닮아서 매번 지각이랬니? 하여간 늑똑똑. 엄마 오늘 최종 면접인 거 알지? 봐봐, 엄마 오늘 어때? 화장 떴어. 진짜? 어, 화장 뜨면 안 되지. 저기 아저씨, 이분 임산부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배불렀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해? 미쳤네. 아니, 아저씨,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괜찮아요. 어린 것이 꼬박꼬박 말대꾸나하고 하여간 요즘 애들 싸가지하고는. 아니, 안 되겠네, 저 아저씨. 야, 너무하네. 뭐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겠다는데 왜 뭐라 해요? 네, 봐요. 딱 봐도 배가 불룩한 게 요 딸이네, 딸. 뭐? 이 어린 놈이 뭐를 놀려? 앉아 계세요. 네?
이 배 많이 나오신 거 보니까 막달이신가 본데 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축하드립니다. 무슨 애가 저렇게 능글맞아? 아저씨! 예? 네? 뭐 좀 이러냐? 아이씨. 저 순산하세요! 앉으세요. 고마워요, 학생. 당연히 앉으셔야 하는 자리인데요, 뭘. 애가 반전이 있는 거? 얘들아, 영어 수행평가 오늘까지인 거 다 알지? 조회 끝나고 거들게. 임신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크, 사이다. 근데 얼굴 더 사이다야. 어머, 얼굴에 그냥 청량감이 팍팍팍. 자, 조용.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올 거야. 들어와. 걔도 안 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자기소개하자. 아, 네. 안녕. 난 홍대... 아니... 고우영이야. 18살. 잘 부탁한다! 시야, 너 딱 기다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찾아올 거니까. 새끼! 홍시야, 말 예쁘게 해야지. 우영이는 홈스쿨링 하다 와서 학교 생활이 좀 어색할 테니까 많이들 도와줘야 돼? 네! 우영이 저기 앉을까? 아, 네. 반장 지호가 잘 챙겨주고? 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네! 저 미친놈이 왜 왔지? 미친놈? 야, 쟤 완전 또라이! 너 서지우지? 이야, 너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다. 너 다 알아? 그럼! 우리 시아 친구잖아. 우리 시아? 어. 아, 너도 풍림촌 왔어? 동창이었구나. 앞으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래, 고마워. 야, 씨,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신라 골품제와 화랑도를 운영하다. 신라의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의 규제를 받았다. 골품제도, 골품제도가 뭐야? 어? 그, 에, 너 어디 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꼴통 하나 제대로 들어왔네. 자, 골품제도. 이제야 봤네. 좀 바빴어.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지금 부산이야. 바쁜 사람이 목소리는 좋아졌다. 부산 공기가 좋더라고. 문자 받았지? 바쁜 건 알겠는데 2차 출석은 무조건 해. 그때도 안 나오면 양육권은 포기한 걸로 할게. 누구 맘대로! 애들은 안 돼. 평소에 신경도 안 썼으면서 안 되긴 뭐가 안 돼? 무슨 소리야. 넌 모르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애들과 난 가까워. 저기 뭐야?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줄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더니 말세다 말세야. 고마워. 누가 이런 거야? 누가 이렇게 했냐니까! 난 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아는 사이였던가? 미안. 난 고우영이야. 너네 아빠 친구 고덕진 아저씨 알지? 우리 아빠야. 덕진 아저씨한테 아들이? 아저씨 결혼 안 하셨잖아. 했어. 했는데 엄마가 비밀로 하자 그랬어. 어른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튼 고맙고 남들한텐 얘기하지 마. 괜히 너 나 도와준 거 알려줬다간 보복당하니까. 뭐 보복? 아니 도대체 어떤 자식인데 그래? 어? 간다. 너도 조심해. 뭐 조심해? 너 왜 괴롭힘 당하는 거냐? 신경과. 마주치지 마. 쳐다보지 말라고. 지우 친구 생겼네? 고래 친구. 야!
일로 와봐. 쌍둥이! 고집 부리지 말고 병원 가.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싫다니까? 너 대학 안 갈 거야? 애 엄마로 살 거냐고? 어, 그럴 거야. 이게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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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해. 살아있는 애를 어떻게 지워. 나 책에서 봤는데 뱃속의 아기들이 엄마 아빠 말은 다 알아듣는데 우린 둘이니까 두 배로 예쁜 말만 해주자. 알았지? 힘들지? 우리 아기 포기할까? 뭐? 우리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싫어. 다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어? 현실? 포기하는 게 네 현실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어. 힘들면 넌 네 인생 살아. 다정아, 이러다 나중에 후회하면 난 아이들이 느껴져. 당장 그 애 불러. 병원 가자. 아빠가 뭔 상관인데! 이 자식! 내가 상관 안 해서 네 인생 망치고잖아! 망칠 거면 네 인생만 망쳐. 그 애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계류유산이면 소파 수술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태아가 엄마 아빠 목소리 들었나 보네요. 삶은 늘 중요한 쪽에 힘을 실어준다. 그 무게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더라도 이 아이들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가 됐다. 많이 본 얼굴인데.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네 아들이라고? 너도 시아 알바하는 거 알고 있었어? 뭐 그냥 알았지. 친구니까. 친구니까? 두 분은 언제부터 지냈어요? 그냥 동창이 아니지. 일고의 네 첫사랑 사정이잖아. 진짜 실망이네. 근데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할만 하니까 하죠. 사실은 내가 JTBC